3, 2, 1. 속보. 우주소녀설아. 8년 만에 솔로 출격. 새로운 경험하며 성숙해진 매력으로 성장 진행 중.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은하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은하입니다. 첫 곡은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우주소녀 설아 8년 만에 솔로 출격 새로운 경험하며 성숙해진 매력으로 성장 진행 중 이었습니다. 아, 또 첫 곡으로 설아씨의 신곡이 아니어서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신곡 위드아웃 유는 오늘 저희의 합이 잘 맞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3일 우주소녀 멤버 설아씨가 우주소녀 최초로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와! 싱어송라이터로서 직접 작사 작곡도 참여하고 댄스 가수가 아닌 밴드팝 무대로 나와서 굉장한 무대 변신을 시도했거든요. 아, 같은 걸그룹이 봐도 멋있고 색다른 모습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솔로 활동을 하면 걸그룹에서 못 봤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멤버 본인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만족스럽고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팬분들 뵀는데 굉장히 힘차고 좋으시더라고요. 네, 설아씨가 솔로로 나오고 요즘 활동기간이라 한창 열심히 홍보를 뛰고 계신데 반갑게도 은하의 텐에도 놀러오시게 됐어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와 게스트의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지 쿵짝도 맞춰보고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결정하는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로 함께 해볼 건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한 바로 그분, 우주소녀에서 솔로로 변신한 설아씨가 옵니다. 신곡 이야기도 실컷 하고 우리 둘이 합은 얼마나 잘 맞는지도 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DJ로 진행하는 모습, 설아씨가 게스트로 활약하는 모습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원래 DJ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참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네, 이재근님께서 운동 가려고 했지만 은하의 텐을 핑계로 오늘도 하루 종일 안 나갔어요. 은하는 최대 며칠까지밖에 안 나가봤나요? 저는 약간 코로나 시기 때 격리 이런 거 하면서 그 2주 막 3주 이렇게 안 나가본 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2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님, 짠양이는 말투는 귀엽지만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똑부러진 느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지 은근 예상 안 가는 캐릭터라 재밌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744님, 짜디, 은디, 갤럭디, 지금 은하 DJ 별명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사실 짜디가 좀 입에 찰싹 붙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갤럭디도 조금 새롭다. 좀 좋은 아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 은하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걸그룹 우주소녀에서 밴드팝이라는 장르의 반전 솔로 매번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감성 보컬에 파워보컬까지 얹어 새로운 모습으로 폼 좀 보여주고 있는 분 설아씨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제가 첫 솔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은하의 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아니, 네. 그 낯을 네. 제가 많이 가려가지고. 네네네. 저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잘해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저희 둘은 퀸덤2에도 같이 출연했었고 우주소녀랑 또 비비지랑 활동기간이 겹쳐서 자주 만났던 사이잖아요. 맞아요. 네. 은하의 텐에 설아씨가 온다니까 저희의 친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 친해지면 되죠. 맞아요. 첫
차차 친해지면 맞습니다. 되죠. 차차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풀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설아 씨가 은하의 텐에 오신다니까 아라키키님께서 베디 없으니까 게스트가 충만하구나. 베디 1년 쉬다 오세요. 아이고 들으시는 베디 너무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곧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SVV222님께서 은서와 신비로 연결되는 우주소녀와 비비지 연맹그룹이라고. 오. 오, 진짜 은서랑 신비는 진짜 완전 절친이잖아요. 완전 절친이더라고요. 네, 맨날 둘이 허거 먹더라고요. 맞아요, 허거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허거 먹을까요? 네, 친해져 보아요. 아, 좋아요. 네. 네, 저희도 은서와 신비 버금가는 우주소녀와 비비지 짱친이 되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8792님께서 베텐이 아닌 은하의 텐의 매력을 설아씨가 짚어주세요. 어머! 어머나! 아니 제가 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느꼈는데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듣기 너무 딱 좋고 그리고 그냥 네. 듣기만 해도 살살 녹잖아요. 너무 아유. 사랑스럽고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DJ가 아닌가. 네, 베디는 돌아오셔야겠죠 그래도? 네. 네, 설아 씨의 신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우주소녀 멤버 중에 처음으로 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솔로 활동은 안 해봐서 궁금한데 네. 해보니까 어떤가요? 일단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준비 시간이 좀 짧아지는 제가 거.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던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샵에서 한 거의 4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쵸, 인원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대기실도 넉넉하고 아, 그쵸.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제가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 말고 9명이 있었을 때는 진짜 1분 1초도 대기실이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누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네.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렇네요. 좋은 거 세 가지 여쭤볼라 했는데 꽤 많이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또 설아 씨의 첫 싱글 앨범이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어떤 곡들이 들어있나요? 저 오는 길에 다 들어봤는데 아, 다 너무 좋던데요. 네. 감사해요. 일단 타이틀곡 Without You라는 곡은 어쿠스틱 그런 스타일이 들어있는 밴드 팝 장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를 다치게 했던 걸 마주보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떠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굉장히 에너지 있는 곡이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떠나실 때 뮤비에서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네. 그 장면이 반응이 엄청 좋았죠. 맞아요. 네, 그 장면이랑 저는 그 날개 이렇게 나오는 그때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래가지고 어머 이러면서 다시 보고 이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르티스님께서 인사들 아웃이라냐고 여쭤보시는데 인사들 아웃이라기에는 지금 너무 저희 너무 인사이드 아웃 네, 네 앨범명인데 인싸가 되고 싶네요. 네, 이 앨범을 통해서. 네. 근데 또 댄스곡이 아니라 밴드팝 장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되게 반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밴드 장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일단 저는 옛날부터 밴드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했고 그냥 그 밴드의 그 비주얼적인 면 있잖아요. 뒤에 맞아요. 이제 악기들도 있고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무대가. 맞아요. 물론 뭐 춤추는 것도 입체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끌렸고 그리고 뭔가 밴드라는 장르를 해야 제 뭔가 음악적인 거나 목소리를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앨범 전반적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을 직접 하셨다고 너무 대단해요. 처음으로 참여하신 건 아니시죠? 일단 그러면? 우주소녀 곡에는 네. 참여를 했던 적이 있고 계속 이제 작곡 작사에 네.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솔로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많이들 들어주세요. 네, 우주소녀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나요? 일단 친구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 응원 오신 거 방송으로 잡히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보나랑 다영이? 아 맞아요. 오 진짜 네. 다 봐주셨네요. 맞아요. 정말 공부 관심 있게 봤어요. 아 진짜요? 아니 너 나오시고 딱 많이 떠가지고.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앨범 활동 기간이 카타르 아시안컵이랑 딱 겹쳤습니다. 잠시 후 1시에 16강전이 열리는데요. 네. 설아 씨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이것도 반전인데요? 어? 아닌가요? 축구도 축구 좋아하죠. 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네. 축구 다 좋아하죠. 네. 좋습니다. 재밌게 즐기시는 네. 편이군요. 네. 그러면 이번 아시안컵도 챙겨보고 계신가요? 배성재 지금 DJ가 솔로를 아~ 솔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탁기도 못 돌려요. 아이고, 지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에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설아 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할 건데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두 사람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은하 DJ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아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 신곡 Without You가 선곡이 된다고 합니다. 꼭 맞아야겠네요. 이거는 목숨 걸고 맞추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곱 번은 꼭 맞아야겠네요. 네.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저의 신곡도 틀고 거기에 얹어서 저희 둘이 치킨 쿠폰까지 겟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잘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청취자 선물도 챙기고 노래도 듣고 저희 둘이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해봐야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진짜. 네, 설아 씨는 네. 좀 평소에 결정사항들을 좀 착착 잘 정하는 편인가요? 저 진짜 결정 요즘 못해요. 아 원래는 좀 잘하시는 타입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일단 결정하고 네. 그거에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너무 막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멍때리다가 놓쳐요. 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주 제가 오늘 척척박사처럼 네, 아 이거는 또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라서 대충, 대충 하시면 됩니다. 대충 네.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딱딱 맞을지 삐그덕 될지 기대해보면서 결정이 필요한 사연 설아씨가 소개해주시죠. 네 송재민님 송재민867님 올해 첫 여행으로 강원도 스키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스키를 탈까요? 스노우보드를 탈까요? 전 스키장만 가면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되더라고요. 두 분은 둘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스키, 스노우보드. 하나, 둘, 셋. 스노우보드. 아 이게 제가 아 스키랑 스노우보드 둘 다 타보셨어요? 저는 스키 실 아 잠시만요. 스키는 타본 적 있는데 스노우보드는 안 타봤는데 네. 저는 그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트와이스 지효 선배님이 네. 스노우보드 타는 거를 TV로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너무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 저도 둘 다 안 타봤는데 뭔가 정석 같은 느낌 때문에 스키를 저는 골랐거든요. 정석이긴 하죠. 아 정말 너무 슬프네요. 슬프네요. 네. 그러면 스노우보드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스노우보드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타시더라고요. 같이 배워요. 좋아요. 같이 타요. 좋아요. 다음 사연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최유리님 곧 저희 엄마 생신인데요. 제가 6월 모시거든요. 그래도 미역국을 직접 끓일까요? 아니면 반찬 가게 가서 다 사올까요? 생일상은 정성이 중요할까요? 맛이 중요할까요? 미역국 직접 끓인다? 산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직접 끓인다. 끓인다. 네, 끓인다. 맞아요. 네. 아 제가 이거 잘 못 쳐가지고. 저도 잘 못 쳐요. 아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직접 끓이셔야죠. 맞아요. 이건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마음이 얼마나 어머님께서 기특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역국 네. 되게 쉬워요. 아 맞아요. 미역국은 진짜 맛내기가 제일 쉬운 요리 같아요. 그냥 참기름에 미역만
볶다가 물 넣으면 앵간하면 맛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제가 미역국을 혼자 집에서 고기 넣고 끓이다가 이게 너무 좀 간이 좀 부족한가? 약간 맛이 좀 부족한데 이러다가 그 소고기 다시다가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걸 넣으니까 그 만능이죠. 바로 그냥 소고기 미역국 맞아, 파는 맞아. 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한번 그 넣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면 혹시 멤버들이 막 생일 되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하나요? 아직 미역국을 끓여... 원서가 끓여줬었나?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10명이잖아요. 네.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거창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생일날 되면 뭐 갖고 싶냐 꼭 물어보고 원하는 걸 사주죠. 지금도 생일을 챙겨주나요? 네, 약간 네. 그렇게? 네. 오. 링크 보내. 진짜요? 네. 아, 그럼 10명의 생일을 매년 챙기는 게 진짜 거의 한 100은 깨지죠. 그러겠어요. 100은 깨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박승진님. 전 항상 전날 밤에 내일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자거든요. 내일 먹고 싶은 건 일단 돈가스와 우동 세트 아니면 칼국수와 만두 세트인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둘 다 맛있을 것 같아서 벌써 고민됩니다. 두 분이 골라주시면 그거 먹을게요. 돈가스 대 칼국수. 저는 너무 쉬워요. 진짜요? 네.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 신곡 틀 수 있나요? 네! 네. 네, 마음을 조금 읽은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칼국수! 이거는 정말... 이거 저 진짜 사실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저는 돈가스 사랑꾼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칼국수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빨간색 입어서 그런가? 네, 약간 지금 겉절이를서 올리는 그 겉절이 룩이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뭔가 칼국수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칼국물을 또 하시는 그룹이셨고 그쵸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제가 칼국수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진짜 사실 돈가스를 진짜 좋아합니다. 돈가스를 좋아하시는군요. 저 진짜 돈가스 좋아요. 약간 경양식파인가요? 아니면 그런 바삭바삭 그 연분홍파인가요? 저는 옛날 돈가스 좋아해요. 옛날 돈가스 너무 맛있겠네요. 먹고 싶다. 그러면 왕돈가스. 왕돈가스 네. 너무 좋죠. 네. 그 스프도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옥수수 스프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겠어요. 설아 언니도 먹는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저는 네. 조금씩 자주 먹어요. 횟수가 맞아요. 그럼 메뉴 선택은 주로 어떻게? 저는 빵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네. 그 퀸덤 나갔을 때도 제가 밥 드셨냐고 그랬는데 빵 먹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빵, 네. 밥을 흰쌀밥을 거의 잘 안 먹고 빵을 좋아해서 빵을 네. 막 먹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이영진님. 친구가 뽑아준 복권이 당첨됐어요. 당첨금이 5만원인데 이거 저 혼자 가져도 될까요? 소액이지만 친구한테 얘기해서 반 줘야 할까요?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랑 돈을 나눈다? 안 나눈다? 저는 이게 마음이 있는데 언니랑 이렇게 마음이 통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5만원? 5만원이면은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눈. 이거 어쩌죠? 어떡해요? 위다치 제가 라이브로 불러버려야 되나요? 어떡하죠? 여러분. 아니 왜 안 나눠요? 아니 그냥 5만 원이면 그냥 굳이 2만 5천 원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그냥 친구한테 야 너 덕분에 꽁돈 벌었다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말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돈을 네. 안 주고 그냥 네. 밥을 사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커피나 밥이나 이런 걸 조금 사줄 것 같은데 무검유님께서 오늘 글렀다라고 아닙니다. 저희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2부에서 정말 잘 마칠 예정이거든요. 네, 네. 화이팅 해보죠. 2부에서 돌아올게요.
은하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위드아웃 유로 솔로 활동으로 반전 매력 뿜내고 있는 우주소녀 설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아주 그러니까요. 부정적으로 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당 강남 잠실설 4당 강남 잠실설 오동대 입구님이 거의 공격과 방어 수준인데요. 키키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보통 자신 없다가 틀리는 게 아니라 은하님이 어 저 알 것 같아요. 약간 앞에 이런 추임새를 넣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슬퍼요. 샤샤샤 12님 후반전 역전골 가나요? 갑니다. 갈 겁니다. 바로 갑니다. 무조건 갈 거고요. 3456님께서 둘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좋아. 삐그덕잼 웃겨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원래 안 맞아야 웃겨요. 모든 그렇죠. 게. 틀려야 웃긴 거예요. 네, 네. 현재 스코어 3-1 네, 안 맞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정이 필요한 사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저희 빨리 6개를 맞춰보자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3833님 이번에 생애 첫 자취를 시작해서 나와 살게 됐어요. 엄마가 제 방을 서재로 바꾸신다고 제 짐을 싹 다 정리한다는데 제 짐 중에 어릴 때 친구들한테 받은 편지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처리 안 하면 버린다는데 자취방으로 가져올까요? 가져오려고 보니 너무 짐이 됐어요. 아니면 엄마가 버려준다고 할 때 폐기할까요? 옛날 추억의 물건 버린다 만다.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요. 너무 하시네.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만다. 아 이거 버리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럼요. 아 이런 추억의 물건들 다 간직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저는 간직할 건 간직하고 버릴 건 버리는데 대부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완전 나이 들고 맞아. 봐도 막 초등학생 때 쓴 막 설아야 나는 누군데 우리 친하게 지내장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맞아요. 그 버리면은 나중에 추억할 물건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진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9891님 설 연휴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지역은 정했고 숙소는 골라서 예약했어요. 근데 계속 찾아보니 숙소 후기가 너무 별로입니다. 이젠 근처에 남은 숙소도 없는데 2박을 참고 여행할까요? 아님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설엔 집에서 쉴까요? 여행을 간다 만다. 오 언니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INFP예요. INFP 네. 많이 놀림받는 MBTI.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아 저라면은 있는데 아 어렵죠. 네. 어 너무 어려운데. 아 일단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집에 있으면 계속 집안일 한다? 아 그런 아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간다. 아! 가야죠. 아 가야죠. 가야죠. 아, 이거 꿀 같은 황금 연휴를 즐겨야죠 여행을. 맞아요. 아니 저는 네. 그 숙소를 좋은 데를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 좋은 데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찾아보세요. 맞아요. 네, 열심히 더 찾아보면 네. 하루하루 다르게 그 시간대별로 다르게. 방에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그 숙소를 찾아서 이왕 간 마음 먹은 김에 푹 쉬고 집에 있으면 계속 집안일 해야 되고 잡생각 들고 맞아요.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저희 맞았는데 맞은 점수를 안 올려주시고 안 맞은 점수 올려주셨어요? 이거 아 이거 민가 저 예민해요 지금. 아, 네 됐습니다. 저 예민합니다. 네. 이제 다음 사연. 네. 아 이기형이랑 겸상 어? 안 합니다 님. 눈치 챙겨 킥킥이라고. 네, 지금 아주 지금 눈치를 지금, 바짝 차리고 지금 있어요. 눈치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유기현 님. 5년째 갈색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염색하면 비싸서 돈이 아깝더라고요. 셀프 염색은 어렵지 않다고 해서 다음엔 혼자 도전해볼까 싶어요. 혹시 망할까요?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게 나을까요? 셀프 염색 한다 만다 어떡할까요? 오, 갈색 머리는 뭐... 해본 적 있어요? 셀프 염색? 네 완전 있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오케이. 아 저도 고민 끝났어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한다. 망한다. 망한다? 아, 저는 저한테 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한다는 줄 알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만한다. 만다, 한다? 네. 아. 만한다라고 하셨는데. 만한다. 그럼 이거는 뭐 아. 한다라고 좀 쳐주시면 안 될까? 어쨌든 한다라는 글자가 그러니까요. 들어있잖아요. 만한다도 한다다. 그, 네. 그렇죠. 어때요? 망한다로. 망한다로. 망한다로 한 건가? 네, 맞아요.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그 이건 네, 어쩔 수 없고 없는... 다음 사연 네 자, 알겠습니다. 아우 여기 되게 냉정한 곳이네요. 그러게요. 네. 봐주지 않으시네요. 네. 비온다님, 두 분은 설렁탕이나 국밥 먹을 때 깍두기 국물 다대기 같은 양념장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고 뽀얀 국물 그대로 드시나요? 국밥에 양념장 넣는다 안 넣는다? 언니 진짜 피부가 하얀 것 같아요. 뽀얗고. 그쵸. 네. 오늘 샵 갔다 와가지고. 아 진짜요? 원래 뽀얗시잖아요. 더 뽀얗세요. 아. 원래 아. 뽀얗게. 그쵸. 뽀얗다. 고민 다 저 된 것 같아요. 어 그런가? 네네네. 뭐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냥 이쯤에서 대충. 네 대충 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 넣는다. 안 넣어서 먹다가 중간에 섞죠. 중간에 팍 넣고 맞아요. 그리고 좀 끝쪽에 더 넣어. 맞아요. 그래서 눈물, 완전 칼칼하게 마지막에 먹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스트레스 날리고 이제 끝내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맞아요. 안 넣는 게 조금 오리지널을 즐기셔야죠. 그게 낫긴 하죠. 네. 바로 다음 가볼까요? 네. 네. 1139님 아직도 새해 달력을 안 샀어요. 책상에 두고 쓸 수 있는 작은 탁상 달력을 살까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큰 벽걸이 달력을 살까요? 두 분은 새해 달력으로 어떤 걸 사셨나요? 탁상 달력, 벽걸이 달력. 오. 나는 아. 저는 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좋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언니 눈도 이렇게. 크게 보면 좋잖아요. 제가 눈이 커서 커야 네. 돼요, 뭐든지. 아,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작은 거면 이렇게 찡그려야 돼요. 네. 아,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벽걸이. 벽걸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 탁상 볼 거면 핸드폰 달력 보시면 되죠.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대요. 다섯 개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주 저희 폼이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안 맞은 건 네 개였는데 저희 다섯 개로 지금 역전했어요. 폼 미쳤다잉.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753님 두 분은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가게에 전화해서 얘기하시는 타입인가요? 아니 머리카락 빼고 그냥 드세요? 전 소심해서 참고 먹는데 의외로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달이면 더 번거롭기도 하고요. 음식에 머리카락 나오면 얘기한다 못한다. 네 솔직하게 한번 가보죠. 아 이제 솔직하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전 딱 있어요. 저도 딱 네. 있어요. 하나, 둘, 셋. 못한다. 오, 언니도 그렇군요. 저는 약간 네. 매장에서 나오면 약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배달은 진짜 그 콜센터 전화하면 되게 뭐 절차가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기도 그쵸. 너무 죄송한 일이고 이미 배는 고픈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빼고 먹고 아 그쵸 그냥 그거 그냥 좀 말하는 게 에너지가 쓰이는 게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감정의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그거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냥 이제 빨리 눈에서 치워버리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옛날에는 이거 내 머리카락인가? 이랬는데 이제 제가 핑크 머리가 돼가지고 맞네요. 이제 검은 머리가 나오면 이제 기절해버리겠어요. 아 그거 너무 찝찝한데요? 그쵸 그거는 그렇죠. 플라시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이게 괜히 핑크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머린 거예요. 맞아요. 네 노네임께서 네임께서 네. 답정너 코너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솔직해졌습니다. 아 이거 네. 정말 리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네. 니키님 전 집에서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인데요 영화 볼 때 팝콘 먹고 싶잖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후라이팬에 튀겨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가정용 팝콘 기계를 팔더라고요 팝콘 기계를 살까요 말까요 집에서 튀겨 먹는 게 제일 가성비긴 하지만 저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팝콘 오. 기계 산다 만다. 오, 고민 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만다. 괜찮아요 언니. 언니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팝콘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이게 뭔가 한번 사면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일단 네. 팝콘을 안 좋아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막 기름 닦고 이런 거 귀찮을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그러겠네요. 에이. 청소하기가 귀찮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 어떡해요? 아니 괜찮네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맞은 점수 6개 안 맞은 점수 5개로 지금 안 맞은 점수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많으니까요. 아, 네, 네. 또 해봅시다. 근데 솔직하게 하는 게 재밌네요. 아 그렇죠. 네. 언니를 더 알아갈 수 있고. 좋아요. 네. 네. 도도미님,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벌레가 종종 나온다는 월세 저렴한 빌라랑 두 배 비싼 신축 빌라 중 어디가 좋을까요? 전 사실 바퀴벌레만 아니면 상관없고 벌레야 땡스코 몇 번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새 집 신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결정해주세요. 저렴 대 신축.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면 숙소? 네, 아, 혼자 살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완전 있어요. 저는 마음이 딱 있어요. 저도 완전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신축. 어, 진짜. 이번은 신축. 네. 어? 언니. 이제 드디어 설아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만약에 계속 못 맞추면 네. 그냥 이렇게 멘트하다가 중간에 한 소절 불러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면 저희 10개 해가지고 청취자 선물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좋아요. 청취자분들도 들려야죠.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들려야죠. 허성진님께서 설아 벌레 진짜 싫어함 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저도 신축 자취했었는데 세스코도 네. 땡스코도 불렀었어요. 그 네. 우리 행사할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네. 벌레 공격 당한 적 없어요? 아 많죠. 이렇게 여름에? 몸에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바닥에 깔려있는데 막 무릎 꿇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는 네. 아이돌 생활하면서 진짜 조금 오버포트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그 야외 행사 이런 거 나가면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얘기 드려도 되나? 행사를 네. 갔는데 여름이었는데 네. 되게 약간 언니 이제 언니 노래 틀 수 있으니까 이제 말 많이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지방에 갔는데 네. 그 엄청 큰 귀뚜라미 정면 센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에? 만세를 막 센터를 세워주고 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그것도 참 진기한 네. 광경이네요. 네, 이렇게 두 발을 들고 어머머머. 초록색이 어이구 너무 끔찍합니다. 네,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도 네 소개해주세요. 0521님, 두 분은 외출복 입고 침대에 누워도 괜찮으신가요? 아님 싫으신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외투만 벗고 침대에 누웠는데 기겁을 하더라고요. 침대 위에는 무조건 잠옷만 입고 올라간다던데 두 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외출복 차림으로 침대 눕기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거 어려운데? 아... 저는 됐어요. 네, 저도 됐어요. 하나, 둘, 셋. 안 괜찮다. 괜찮다. 절대 안 괜찮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게다가 친구네 집에 그런 실내를 지금 친구네 집에 외투 벗고 그냥 바로 누웠대요. 아, 0521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네. 만약에 제 친구가 제 집에 와서 외투만 벗고 침대 올라가면 저는 끌어내리나요? 저는 큰 화가 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이거 그리고 안 되죠. 물어보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옷이라도 바꿔 입고 맞아요.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뭐 친구 놀러 올 때 안방을 네. 그냥 닫아버려요. 아. 출입 금지. 아 네. 여기는 나의 완전 퍼스널 공간이다. 네, 굉장히 저의 그런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거기는 아예 닫아버리는 것도 네 좋아요. 네. 네. 안 괜찮아요. 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1659님 지금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다니고 있는데 경쟁회사에서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이직 권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돈 생각하면 가야 하는데 지금 회사 동료들을 놓치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저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이직한다 대 만다.
아 이게 얼마나 연봉이 더 맞는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약간 F랑 T. 아, MBTI 저 T, 저 ISTP거든요. 우와. 언니랑 저랑 NF가 달라요. 오. NFST? 중요한 게 많이 다른데요. 중간이 다르네요. 한번 하지만, 솔직하게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만다. 웬일이에요? 어, 근데 저는 이게 돈을,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 보기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돈을 아무리 더 많이 줘도 진짜 매일매일 가기 싫은 회사를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이렇게 좀 가족같이 행복한 데서 하는 게 맞아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네. 저는 티라 그러셔가지고 약간 한다 네. 할 줄 아셨군요. 네, 근데 그냥 솔직하게 했는데 네. 돈은 어 물론 돈도 중요한데요.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행복은 돈에서도 오지만 사람에게서도 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회사 다니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모든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맞아요. 정말 많이 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운이 있을 때 그냥 거기 눌러붙자. 누룽지처럼. 네. 근데 현재 9개 맞아서 하나 더 맞으면 저희 둘 치킨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킨 브랜드 알 수 있나요? 어, 언니 맹랑하신데요? 알 수 있나요? 네. 네, 중요합니다. 얼른,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실고냥님. 집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갑자기 핸드드립 커피가 먹고 싶어요. 드립 커피 세트가 6만원쯤 하는데 살까요? 말까요? 친구는 카페 할 것도 아닌데 커피에 돈 너무 많이 쓴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커피 머신 산 지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어요. 살까요? 충동 구매일 수도 있으니 참을까요? 커피 세트 산다, 만다. 저는 정했어요. 커피 좋아해요? 아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못 마셔요? 네, 못 마셔가지고 카페인이 잘 안 받아가지고. 아, 진짜요? 저 지금 커피 드시고 계시는군요. 그 대신 저는 티나 뭐 이런 걸 잘 마시고 탄산수 뭐 이런 거.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언니는 커피를 사랑한다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하게 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더 좋으니까. 네. 하나, 둘, 셋, 만다. 아. 오랜만에 듣는 띵. 근데 핸드드립 네. 커피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그 머신이랑 완전 맛이 달라요? 달라요. 오. 그래서 커피 좋아하신다면 이런 소소한 거에 돈 써야지 또 언제 돈 써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 아까 팝콘 기계랑 이거랑 네, 똑같아요. 이게, 상황이 반대고 맞아, 맞아. 맞아요. 이게 개인의 그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냐 마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또 뭐 이게 사는 게 무리가 아님 선임이라면 사실 좋아하는 거에 돈 많이 쓰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60이면 좀 그래요. 사실 그거는 좀 안 되죠. 그건 좀 그런데 6만 원이면 그냥 배달 음식 한 두어 번 안 시켜 드시고 핸드드립 맛있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또 읽을까요? 네. 어묵탕님, 이사 가는 집이 원룸이에요. 지금 투룸에 사는 중이라 물건을 많이 버려야 하는데요. 소파를 버릴까요? 2인용 탁자를 버릴까요? 사실 둘 다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없으면 더 불편할 물건은 뭘까요? 소파 대 탁자. 둘은 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파 앞에 네, 탁자 있어야 되는데? 소파 앞에 탁자 있어야 되는데 그 소파에 등기돼서 그 탁자에다가 음식 올려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 개를 버린다?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저는 정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소파. 탁자. 와, 우리 정말 아, 안 돼, 안 돼. 누가 알려 주나요? 지금 그냥 일부러 그거 알고 비껴 나가는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탁자 두고 저는 바닥에 앉는 것도 아 그것도 사실 저도 저는 자취할 때 소파 없었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 사실 소파가 있는데 없는 거랑 계속 없는 거랑 느낌이 너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손님 오셨을 때도 조금 네.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요즘 좀 집에 소파를 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뭔가 좌식 생활도 좋지 않을까. 그쵸. 근데 좌식 생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들을 시간인가봐요. 광고. 네, 여러분 알찬 광고 많이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요로롱. 요로롱.
네,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설아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볼게요. 저와 설아 씨의 의견이 9번 맞고 7번 틀려서 치킨은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저희 설아 씨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좋아요. 치킨 먹어 좋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면역 유산균 보내드릴 거고요. 랜덤 선물 받은 분들? 네, 선곡표에서 당첨 확인해주세요. 네, 설아씨 오늘 은하이튼 생방송으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은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비록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지만 원래 반대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뭐 잘 맞진 않았지만 너무 그냥 대화가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노래 어쨌든 틀고 가니까요. 할 도리는 다 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저희 인사하도록 해요. 좋아요. 네, 오늘 감사했고요. 안녕히 가세요. 아, 저 가는 건가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청취자분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가볼게요. 네, 저는 여러분 목요일까지 쭉 은하이튼으로 함께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녕. 소중합니다. 은하꾼 비비지 꿈꾸세요.